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노진산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013년 7월 14일 스페인 북부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차라고 한다면 가장 쾌적하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죠. 그런데 그 열차가 그 레일에서 탈선하니까, 디레일 되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80명의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140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빠른 열차라 할지라도 그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자동차가 평상시 때는 참 좋지만 그 자동차가 인도를 다닌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차도를 다닐 때 그것이 안전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이 진짜로 올바른 거죠.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될 곳은 가정인데 가정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죠. 다른 곳에 제가 적응하지 않고요.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목사들은 온 세상을 섬기고 모든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하죠. 하마르티아라는 뜻의 이름이 뜻이 뭐죠?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워싱턴 중앙장로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있어야 될 그 곳이 어딜까요? 예,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에 계셔야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있어야 될 곳,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들 가운데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떤 학자가 160번 넘게 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in Christ theology and Christos theology,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16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리하고 정리해봤더니 8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개도 맞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8개가 뭐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 모든 워싱턴 중앙당교회 성도들이 2022년 한 해가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He is God, we are not. He is God, we are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도 설교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일까요?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멋지게 설명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impossible,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에 apostrophe 하나쯤만 딱 찍으면 뭐가 돼요? I'm possible. 그걸 누가 만드세요? 그 어퍼스를 누가 찍으세요? 하나님께서 찍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Christian life is impossible. It is only him possible. 와,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impossible이지만 하나님 him possible,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뭘까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을 새서라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왜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할까요? 목사들이 기도를 오래 할까요?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최근에 제가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었어요. 신학생들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걸 아니겠습니까? 뜨겁잖아요. 이제 헌신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요?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의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6분이랍니다. 신학생도 그렇게밖에 기도 안 해요. 목사인 저도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누가 기도 많이 할까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할까요? 누가 기도를 간절하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누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누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번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짧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 제 아내, 그리고 제 딸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거예요. 어제도 제 딸이 기도했어요. 아빠 내일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제 아내가, 제 딸이, 왜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조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오늘 기도의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기도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참 좋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원어 성경을 봐도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네 번씩이나 강조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간절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더해져서 어떻게 나오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T.W. 헌트라고 하는 의사가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목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열받으면, 화나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빨갛게 변해요. 피가 몰리는 거예요. 얼굴로 몰리는 거예요. 몰리다 몰리다 나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화나면 뚜껑 열린다 말하죠. 뚜껑 열리면 죽어요. 뚜껑 열리지 않아요. 이 피가 몰리고 몰리면 나갈 데가 없을 때 어떻게 나가는가? 눈물로 나오고 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서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 hematidrosis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정말로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아요.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 예수님 지금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목사도 똑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번 주 제가 우리 교회 목사 우리 성도들한테 목회 서신 썼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걱정거리를 제가 다 썼어요. 델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다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다시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학교가 또 문 닫아서 아이들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걱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 부족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워싱턴 중앙장로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충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은 저는 숭고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희생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희생은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고 소중할까요?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긴 정말로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절정이죠.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해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아마 지금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불효자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20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효자입니다. 항상 불효자죠. 그런데요, 그런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효자가 되더라고요. 엄마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어머니 노래 들으면 눈물 나고, 그냥 엄마 편지 받으면, 그냥 아빠 편지 받으면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그 제일 효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한 건 없지만 마음으로는 제일 효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199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1995년도에 한국에 있는 한 광고, 그 보험회사 광고에서 아주 감동적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버지 편도 참 감동적인데요, 제가 어머니 편만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편만,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제가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 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의 어머니 얘기도 아닌데 눈물이 나요. 왜 우리는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어머니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 뭔지 아세요? 난 혼자 자라났어. 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길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먹여주지 않으셨다면, 재워주지 않으셨다면, 닦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생존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 0세부터 10살까지 극진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희생하셨기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엄마 얘기만 들으면, 아빠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평가절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 요즘, 엄마 아빠도 요즘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폐륜적인 범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많죠. 그러고 봤더니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부모님이실진데, 그 부모님마저도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님마저도 나를 배신할지라도, 부모님마저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미션 스테이먼트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랜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죠. 그리고 법정에 서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땀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혈한증, 헤메티드로시스. 근데 많은 의사가 말해요, 땀이 핏방울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민감해진답니다. 피부가 민감해진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요 따끔거리고요, 세게 때리면 퉁퉁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잡히셨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그 위에 씌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30kg, 40kg 되는 엄청난 무게의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히십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은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요 무게 때문에 쫙 찢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빡 박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중력 때문에 온몸이 아파로 쏠리는 거죠. 그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픔에도 끌어당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학자였던 키케론이 이런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 이상 죽는 경험을 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으면 안 되시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맞아도 되지 않은 매를 맞으셨고, 쓰지 않아도 되는 가시관을 쓰셨고, 찔리지 않아도 되는 창을 찔리셨고, 박히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내 영생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것 하나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마신던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가 좁은 기도하지 맙시다. 좁은 소망 갖지 맙시다. 이 좁은 기도, 좁은 소망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특히요, 목사들이 못됐어요. 목사들이요, 남의 교회, 이웃교회가 잘못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되게 고소해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좁은 기도가 아니라 넓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2021년 한 해 오늘 새벽 예배의 주제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워싱턴 지구촌, 제가 지구촌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써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 내가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와시던 중앙장로교회가 이번 2022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와시던 중앙장로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뭐 한 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독일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뒤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로 여행 왔지만 제가 왔다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독일 찬송가 뒤에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써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오른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들의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안에 계셔서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들의 위에 계셔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2022년을 은혜로 시작하고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날, 아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2022년, 아니 우리의 평생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2022년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평생에 가슴에 가장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기도의 눈물,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희생, 그 가슴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할 텐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심정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죽을 내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즐기던 세상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 안에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하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예수 생각 우리가 가슴에 간직해야 될 그 한마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삶이 되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기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일어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비교의식 상대주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곁에는 자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눈 한쪽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었던 우리 심장이 뛰어나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다쳤던 내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쓰러진 오늘도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제 그 기도 생명의 기도에 빚을 졌으니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울타리를 넘어서 지옥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혈매 마지막 세포까지 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부터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게 주님 은혜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간직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성김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 땀을 흘리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어려운 죄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기로 우리의 나가 오시고 주님 앞에 밤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그 기도의 여자의 손을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랑을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가슴에 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마다 주의의 성임이 종대 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소서. 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나이다. 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직까지 전도가 필요한 것,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선교가 필요한 것,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올 한해 우리가 스피리추얼 월십,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했으니 주여,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캐시비시의 모든 삶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강복해 부상하니 아버지 강보하오니 우리 사랑하신 모든 종들 하나님 진실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예배자로 예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산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귀한 형제들 그렇게 사랑해 주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있을 때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고통스럽게 외롭게 흐르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못한 우리의 외로운 눈물을 주님이 아시네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내가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주님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 베개는 별 눈물로 적셔야 되는 불면의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의 눈물의 기도, 사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녀들의 애타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장의 눈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눈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눈물로 말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쓰러지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기도로 말며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말며만 순모임마다 거룩한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주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워싱턴 지역을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니가 도와여 주옵소서. 화신던 지역의 400교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어 한인교회마다 생명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전역의 4300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어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주옥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옥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기대 기도하지 역사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주님 역답하시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 역사에 이르게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를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들 사랑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역사에 주십시오.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역사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숙모이마다 은혜를 도와주어 주십시오. 무슨마다 새로운 역사를 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금양을 남겨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복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거룩한 강물이 마신던 지혜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430대의 한인교회가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십시오. 미 전역에 있는 사천교회가 새롭게 역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때문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올 한해 우리가 비오니 우리 19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84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48개 협력기관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주님, 저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물이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유럽을 살려주십시오. 아시아를 살려주십시오. 남미와 북미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땅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주님, 비오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되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산자들이 거룩한 제자로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삶 자체가 성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사는 자녀들 그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래 세상 앞에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쓸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도 믿고 주여 삼창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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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숨겨서 삶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교사님들, 성교사님들,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여 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협력기 감마서 하나님 역사에 행운하여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아침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그 희생의 피가 있었기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그 기도가 귓전에 울려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서리신 십자가의 피가 선명하게 두 눈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한날을 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주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한날 한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온라인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살아내므로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사오니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병상에서 가정에서 외로이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이상으로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지구촌교회를 위해서 비오니 와시던 지구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매주일마다 수많은 전도받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와시는 지역에는 모든 430개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한 교회도 이 팬데믹 중에 문을 닫는 교회가 없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팬데믹을 뚫고 한인 교회가 힘있게 비상하여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비오니 우리 땅 위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이런 부모되게 하옵소서. 모든 신님 앞에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